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벌기족 사회부터 나갈 건데요. 일단 고려의 집권 순서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처음 정권 잡은 세력들이 호족 세력이에요. 네. 지방의 유력자들 같은 호족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나라가 안정될 쯤 됐을 때 이제 문벌들이 등장하는 거죠. 문벌기족들이. 지금 집권 순서로 본다면 지금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문벌이 뭔가 봐볼까요? 이 벌자가 되게 궁금해졌죠, 여러분들? 벌자. 이건 벌열 가문의 약자입니다. 벌열 가문의 약자입니다. 벌열 가문이란 뭐냐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본인이 연이어서 3대가 관직에 진출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벌열감이다 이렇게 볼래요? 아니면 이제 문이니까 공부 잘해서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간 친구들 합쳐가지고 우리는 문벌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이 권력을 잡죠. 그 이유는 문벌귀족이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하면서 민심이 떠나가게 됐고 군인들이 그 권력을 쟁탈하게 됐다. 그래서 이걸 무신 정권이라 한다. 근데 이 무신 정권들도 똑같이 부패합니다. 왜냐면 문벌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이게 좋은 걸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부패한 모습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신 정권도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왜냐면 일단 무신 정권도 부패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정세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기 13세기쯤 되면 원나라 즉 몽골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세계 지배 야욕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의 러시아, 그 다음에 오늘 중동 국가, 그 다음에 유럽, 서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중국, 그 다음에 북방 민족들 전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통합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왔는데, 이걸 우리가 눈치채고 빨리빨리 처신을 좀 잘했으면 이런 일을 갖다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우리 원나라의 지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원나라의 그 지배 세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 전개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원의 지배를 받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문세족이다. 권력을 잡았던 애들이 가장 무서운 게 세습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이란 말에 그 세가 들어간 이유는, 세습까지 하더라. 마찬가지, 여기도 부패하죠.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친일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우리는 친원파라 불렀다고 얘기 들어갔다. 친원파들이 부패합니다. 친원파 또는 같은 말로 부원 세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자는 딸릴 불자입니다. 딸릴 불자. 원나라의 딸릴 불자, 딸랑이 세력이었다. 딸랑딸랑하는 세력이었다. 일본 강점기의 친일파와 유사한 얘기죠.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로 권력을 잡죠. 지방의 향리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걸 신진사대보다 보통 얘기하죠. 특히 이제 상층 향리들을 봐야 돼요. 상층 향리들이 거의 여기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향리 중에서도 상층 향리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등계 진출했다. 그 대표 인사가 여러분 알다시피 정도전 같은 인물들. 정도전 같은 인물들, 그다음에 윤소전 같은 인물들, 물론 조준도 포함이 됩니다만, 조준은 후계 아버지 쪽 세력이 거의 권문세족에 가깝기 때문에 이때 상층 향리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단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에 해당되는 인물들이다. 신진사대부에서도 온건파가 있고 급진파였는데 급진파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출발이 여기 우리 할게 여기란 말이에요. 문벌귀족이 할 거예요. 그럼 최소한 공부하는 과정 중에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책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푸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아, 내가 지금 여기 하겠구나. 그럼 다음엔 여기 하겠구나. 다음엔 여기겠구나. 다음에는 여기겠구나. 최소한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뜻입니다. 됐죠? 자, 문벌귀족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벌귀족의 특권부터 볼게요. 특권. 정치 권력을 독점했다. 특히 과거 음서를 통해서. 과거 시험과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했다.
음서는 5품 이상의 고위 자제들이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나가는 걸 얘기한다. 그럼 경제력 독점. 네. 문부령에서 관직에 과전을 받았다. 고물 얼굴 받다는 뜻이죠. 과전을 받았고 자손에까지 세습이 되는 공금전까지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혼인관계,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권력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 다음에 문벌귀족 내부의 분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권력의 근방이 있지 않는 사람은 되게 불만이 많아질 거고요. 그 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실까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네. 네, 문벌귀족 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난. 대표적인 사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꼭 잡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자겸 난 보겠습니다. 자, 경원이 씨, 올날에 경원이 씨는 오늘 인천 지역을 얘기합니다. 인천.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씨들, 오늘날 인천 이씨라 부르고요. 예전에 경원 이씨라고 불렀습니다. 자, 얘들이 가장 대표적인 문벌 귀족으로서 애초에 80년간 권력을 잡았다. 예, 80년간. 가장 좋은 방법은 혼사죠. 왕가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80년 가까이 우리 정치를 주물럭거렸다. 이자겸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겸은 원래 김부식 쪽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김부식 쪽 사람이라고 보시면, 아니, 말을 잘못했군요. 이자겸 밑에 사람이 김부식이고요. 쏘리. 좀 지울게요. 안 지우시네요. 그냥 지울게요. 자, 이자겸에 대한 부분 하나씩 또 다시 보겠습니다. 예종의 측근 세력은 예종식이다 하는 것. 미중비주라는 그거 볼까요? 그 다음에 이자겸의 전횡. 스스로 국공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거 밑줄 그으시면 시험에 되게 요즘 잘 나오는 부분 하나가 국공. 국공하는 밑줄 그으시죠. 왕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그 다음에 금의 사대를 수용하였다. 자, 지도를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여진애들이죠? 여진족이들. 여진족이들이 나라를 키웠습니다. 그죠? 나라를 키웠습니다. 그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대관계를 요구합니다. 예. 이자겸이 이걸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대관계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측근 세력의 반발. 이자겸 권력 독점에 반대한 왕의 측근 세력도 왕을 중심으로 결집. 이자겸은 권력 독점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자겸의 권력 독점에. 인종은 이자겸의 권력에 불안을 느껴 그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긴 했죠. 전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던 계획이 들통나서 발각돼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자겸은 척준경과 함께, 그죠? 네, 이자겸은 척준경과 함께. 앞전 시간에 잠깐 척준경 말씀드렸죠? 네. 윤관을 몇번 구출한 인물이죠. 네. 윤관을 구출했던 인물이고, 척준경이 군사의 1인자로서 자리를 잡았고, 이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난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거 이자겸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인종은 다시 척준경을 회유하였고, 그 결과 척준경 이자겸을 제거, 생포하게 됐죠. 생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전라도 영광당으로 유배가게 됐죠. 네, 전라도 영광당으로 유배가게 되었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생선 중에 조개가 이제 굴비라는 명칭으로 받게 된 계기가 이자겸 유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자겸 유배가 되었고, 그다음에 정지상으로부터 정지상의 탄핵을 받은 척준경도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이자겸은 가장 대표적인 우리 문벌귀족들의 작태가 등장했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카면 나는 그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 평가는 되게 좋지 않다. 예, 역사적 평가는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자금에 대한 전횡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문벌 귀족사의 사회적 붕괴를 촉진하는 계획이 되었다. 이자금 나는 계기로 해서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묘청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묘청은 승려입니다. 그죠? 예, 승려고요. 서경 사람입니다. 서경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의 결과,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이 사람 난의 결과, 궁궐이 다 불탔다는 거예요. 네, 궁궐이 전소되고, 그 다음에, 개경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이미 쇠했다. 땅의 지력이 약해졌다. 이건 풍수지리에 관련된 부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필요하더라. 네, 새로운 도시가 필요하더라. 그게 서경이더라. 그래서 왕을 설득합니다. 이게 서경 천도가 이제 실시하게 해서 왕을 설득하죠. 왕도 설득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자겸 밑에 있던 사람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김부식도 여기에 동의하게 됐다고.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김부식, 그 다음에 묘청, 전부 다 서경 천도를 동의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서경에 궁궐이 지어지기 시작했다고. 네, 궁궐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왕을 설득해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수습시키게 만듭니다. 그 결과 묘청은 수습하지 않습니다. 수습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공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이건 왕명을 거부하는 역모 사건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 이자겸 말이 계속 떠오르게 되네요. 예. 역모 사건이 됐고, 그 다음에 인종은 김부식을 묘청의 날을 진압하는 진압군의 총 책임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넘게, 그죠? 1년여 넘게 끝에 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그 왕이 특별하게 김부식에 명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명이었냐면, 진압 과정 중에 양민들이,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당할 수 있다. 그 양민들의 최소한도 희생을 줄여서겠다. 그래서 1년 넘게, 네, 진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더라. 자, 전체적인 계략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책에 빠진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파와 개경파의 대립, 양가로 2번입니다. 자, 볼까요? 세 번째 줄. 인종의 동의하에 서경의 대야궁이라고, 대야궁 밑줄 보시죠? 네. 서경의 궁궐 이름을 대야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칭할까 금벌을 금을 정벌할까 중하였습니다. 이걸 칭제권은 금국 정벌이라는 단어를 쓰죠. 칭제권은, 그 다음에 금국 정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황제가 칭하자, 우리 왕을. 그리고 우리도 연호를 쓰자. 네, 우리도 연호를 쓰자. 중국 여진족일도 쓰고 있는데,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예요. 이걸 정벌해 버리자. 언제부터 쟤네들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협박한다는 거야? 우리에게 빌붙어 먹던 애들이 뭐 이런 식이에요. 칭제권은 궁극적으로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신채호 선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1000년 이래, 그죠? 우리나라 1000년 이래, 제1의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자, 묘청의 주장처럼 실행이 됐다면, 또 성공했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선삼고사에, 이와 같은 글을 남겼죠. 되게 중요한 논리고요. 이게 이제 별표 다섯 개짜리입니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너무 잘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개경파와 서경파에 대한 박스 정리를 한번 볼까요? 그 인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식, 김인조는 알겠는데, 묘청, 정지상, 백수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지상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상. 사상, 유교대, 전통사상. 역사, 신라 개성의식과 고구려 개성의식. 결과적으로는 고려라는 나라에 신라계와 고려계 고구려계의 싸움이었다.
즉, 김부식은 신라계에 있을 거고, 묘총은 서경세력이니까 고구려에 있을 것이다. 나라는 고려란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네, 고구려에 의해 신라계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대표적인 사건이 이쯤에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총의 난에서 빠진 부분 볼게요. 자, 나라 이름을 대이국, 밑줄 그으세요. 대이국, 나라 이름을 대이국, 연호를 1000개, 하늘이 열렸다. 군대를 천견충의군, 군대를 천견충의왕했다. 그러나 김부식에 의해서 1년여 만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결과. 자, 문벌귀족의 강화, 문벌귀족들의 강화, 승문천무 현상이 두드러졌다. 네, 문을 숭상하고, 네, 무를 천시하는 결과 무신정변이라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분사제도가 폐지됐다. 개경과 서경을 행정을 약간 나눠놨죠. 나눌 분자. 네. 나눠놨다. 그 대표적인 게 비서원과 수서성 같은, 네, 비서성과 수서원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그럼 묘청에 나는 결과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다음에 신체의 평가, 이거 별표 5개. 아, 이거 제가 잘못 적었어요. 조선상고사가 아니라 조선사 연구. 초. 네, 쏘리. 조선사 연구 초. 쏘리. 쏘리. 아,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깜빡깜빡합니다. 이십을 책이 예. 조선상고사가 아니고요. 조선사 연구처. 예. 제가 암기까지 시키거든요. 내가 조선사를 연구해봤더니 묘청만한 인물이 없더라. 그래서 책 제목은 조선사 연구처다. 이렇게 하면서도 본인이 까먹었어. 깜빡깜빡했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이 정도면 여러분도 깜빡깜빡할 거야. 예.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신체 평가 볼까요? 단재 신체는 조선의 연구처에서 묘청의 서경투 운동을 높이 평가하여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이 되겠죠. 1000년 동안 가장 제일의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조선의 연구처 말장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57페이지 이제 무신 정권에 관련된 부분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권 보겠습니다. 배경. 문벌 귀족 지배체제의 모순, 의종의 실종. 의종의 밑줄 그으십니다. 의종. 승문천무. 네, 승문천무. 네,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것들이었다. 경과 부분. 정중부 이의방.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네. 그래프가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네. 한번 그래프를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고요. 선생님 판서 수업을 좀 할게요. 무신정권 이래야 되는 게 뭐냐면 예, 그 무신들에 대한 대우가 예, 형편없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주 경멸에 가까울 정도로 왕을 호위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하들을 옆에서 호위하는 일종의 몸종처럼 부릴 정도로 되게 함부로 했다는 것들.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현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왕과 그다음에 문무백관들이 나와서 노는 장소예요. 근데 노는 장소가 하필이면 절이에요, 절. 절에서 술 먹고 춤추고 그죠? 노래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는 과정 중에 이제 문인들이 예, 무인들을 갖다가 예, 무인들을 동원해서 게임을 시키는 요즘 치면 게임을 시키는 거야. 무예 게임을 하는 거야. 요즘 같으면 이제 태견 같은 태권도가 태견 같은 게임을 해서 나이 많이 먹은 노장과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장교가 된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젊은 소장파들이 이렇게 게임을 시켜서 벌칙으로 진 사람의 뭐 수염을 태우는 방식이라든가 뭐 벌주를 먹는다든가
이런 최악의 방법을 택한다고.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20대 친구들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노장들에게 벌주를 매기거나 막 수염을 예전에 수염을 길렀잖아요, 이렇게 불러 태워서 사람을 면박을 주고 창피하게 만들고 이게 참다 참다 이제 모두에서 터져 나오는 게 정중부 같은 인물들이에요.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보시면 문신의 복장을 한 사람들 모두 죽여라 이죠. 문신의 복장을 한 사람 모두 죽여달라 이렇게 명해서 다싹 죽여버립니다. 이 일명 무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에게서 일어난 게 중방정치입니다. 앞전 시간에 중방 배웠죠? 군사합의체기군. 상장군과 대장군들의 집합체로서 국가의 중대사가 아니라 국가의 군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정중부에 관련된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지배층의 반란이 일어나죠. 지배층의 반란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또 피지배층의 반란도 있을 거고요. 지배층의 반란 중에 대표적인 게 김보당. 김보당의 난, 조이청의 난, 그 다음에 교정 승려들이 또 난을 일으키죠. 교정 승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피지배층은 이제 그동안 제하 측면들 있죠. 우리 사회 가장 최하 측면 할수 있는 이제 공주 명학소. 소가 붙어 있죠.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 같은 사람들이 신분해방 운동을 하죠. 망이 망소이가 신분해방 운동을 벌칩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수술 구워서 국가나 그 다음에 권신들에게 납품해서 일절 본인에게 이득 가지도 않는 생활을 계속한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 대신에 군대는 안갈수 있겠지만 세금을 너무 가하게 가져가지고 그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뭐 과거 시험도 못 보고 평생 동안 여기 살아야 되는 거야. 시골 밖에 처박혀 살면 평생 동안 수탑만 만드는 거야. 수도 아시죠? 수술을 만들어서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얘네들 신분해방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정중부 정권에서는 얘네들을 갖다가 다시 이 공주 명학소를 갖다가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주죠. 충순현으로 승격. 명학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충순이 생겼다. 자, 이어서 갑니다. 정중부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의방을 제거하고 이고마저도 다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게 정중부 정권이다. 그 다음에 경대성 볼까요? 경대성은 충주 사람이고요. 20대 후반에 권력을 잡았고 30세에 요절하게 됐습니다. 되게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았고 요절하게 됐죠. 경대성이 정중부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를 하는지 보자고요. 자, 중방정치 합니다. 꼭 같습니다. 중방정치 합니다. 즉 상장군과 대장군들에 의해서, 그죠? 상장군과 대장군들의 정치에 이뤄졌고요. 또 본인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망정치를 펼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이라고 기억하셔야 된다. 신변보호입니다. 내가 정중부를 제거했듯이 누군가가 나를 똑같이 제거하러 올 거야. 그렇다면 우리 집에 되게 경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망 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피지배층의 난도 있죠. 이때 이제 대표적인 피지배층입니다. 피지배층이 전주의 간노, 전주 간노입니다. 전주의 간노비들이 간호수석되는 간노의 난이 발생되었다. 전주 전주 간노의 난, 간호소속된 노비들이 난을 피우게 됐다. 신분해방운동이 벌어진 거죠. 왜냐면 무신정권식이 가장 그 사회 문제가 뭐냐면 하극상이거든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갖다가 제거하고 본인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는데 전주 간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노비들이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이렇게 한 거죠. 이음이 뭐죠? 이음이는 경주 사람이에요. 경주 사람인데 이 사람 어머니는 절에서 그냥 보살로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이고 아빠는 노비 출신이었어요. 일천 직전에 따라서 이 사람은 신분은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이게 삼형제가 있었대요. 이음인이 막내였는데 이 삼형제는 되게 문제의 아들이에요. 사회적
사회적으로서 문제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 순화하게 되면 청소년기를 좀 격하게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말썽을 많이 피우던 사람들이고, 경주 관아에 끌려가서 되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형두 분은 맞아도 죽고, 이음이만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이음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을, 개경으로 보내는 거야. 출전장 써가지고. 그 개경에 가서, 이음이는 군인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앞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고려는 무과시험이 없잖아요. 그죠? 무과시험이 없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근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택견 게임을 한 번씩 한다는 거야. 군인들을 대상으로. 택견. 택견은 거말 아시죠? 태권도가 좀 형태가 좀 다릅니다. 택견 게임에서, 이런 무술대회죠. 쉽게 해서. 무술대회에서, 이음이 요즘 말하면 짱을 먹은 거야. 우승한 거야, 쉽게 해서. 그래서 승진이 되면서 이음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때 왕은 명종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의정 복위운동이 벌어집니다. 이때 왕이 의정이거든요. 보현한 때. 이때 이제 의정 복위운동이 벌어집니다. 의정 복위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의정은 지금 현재 거제도에 가 있어야 됩니다. 거제도 유배가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이미 탈출해서 이미 경주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의정 복위운동 사람들이. 명종 입장에 되게 껄끄럽죠. 그래서 의정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다. 그때 선발된 인사가 이음인입니다. 이음인이 군사를 끌고 경주로 가서 의정을 갖다가 죽입니다. 왕을 죽이게 됐죠. 근데 죽이는 건 이왕 죽인 거 어차피 소문 날까 크게 소문 내자 크게 냅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왕을 죽이게 됩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의정을 죽이게 돼. 소문 쫙 퍼지는 거야. 경주뿐 아니라 개성에까지 쫙 퍼지는 거야. 이음이. 됐죠? 자, 이음이의 정치 볼까요? 이음이는 중방 정치를 합니다. 상장국 대장군에 의해서 중방 정치를 하게 되었다. 대신 도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권력을 탈취한 게 아니라 이음이 자기도 모르는 자기 권력 최정점에 와 있었던 거야.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음이 권력을 잡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인 시기에는 중방 정치는 보이는데 도방 정치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교재도 중방만 남아 있죠. 중방만 남아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피지배층 난또 봐야 되겠죠. 연결됐으니까 지금 피지배층은 뭐 있나요? 공주 명학소, 그다음에 전주 간노. 순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배층은 이제 딱 끝납니다. 지배층은 김보당, 조이총, 교정승려로 딱 끝나고요. 피지배층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겠죠. 자, 김삼이, 그다음에 효심의 난입니다. 경상북도 청도, 청도 운문사를 중심으로 청도에 가면 유명한 절이 운문사라는 절이 있죠. 운문사에서. 그 다음에 울주, 올라 울주 울산 강의시가 됐겠죠. 김삼이 효심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김삼이 효심이 난이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자, 이음인이 김삼이 효심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야. 내통. 내통에서 토벌꾼이 갔을 때 중앙 정부에 토벌꾼이 파견될 거 아니야, 그죠? 이 토벌꾼하고 내통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토벌꾼 희생이 되게 따르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서 정부군에서 탐문해 봤더니 이음인의 첩자들이 얘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야. 그 결과 이음인의 소임을 밝혀냈고 알고 봤더니 이음인은 신라를 갖다가 부흥시켜서 왕이 되고 싶은 그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정중부 경대성 같은 인사들은 주로 무신 정권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통상 이네들한테 보통 부를 때는 하파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하파. 뭐 왕은 따로 있었지만 왕은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네들을 왕이라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를 때 존칭으로 야 정중부, 야 경대성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파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하파를 노렸던 반면에 이의미는 왕이 되고 싶은 야욕이 드러났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의미는
네, 최충원에 의해서 제거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음인 다음에 이제 최충원이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이걸 안 보고 여러분 쓸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최충원 정권 갈 겁니다. 자, 최충원은 이제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데 이게 이제 교정도감이에요. 이건 중방이 아니에요.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중방이 아닙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중방에서 교정도감으로 돼서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정별감을 임명합니다. 장관이죠. 네, 교정별감을, 장관입니다. 교정별감을 이용해서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더라. 중방정치를 펼쳤다. 교정도감을 펼쳤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망정치가 또 이루어집니다. 네. 왜? 최충원은 이유민을 제거했으니까. 제거했으니까. 똑같이 본인에게도 누군가가 이해를 가해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올 거야. 그래서 6번 도망을 설치합니다. 도망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6번이라는 것은 군사가 되게 증강됐다는 뜻입니다. 군사가 대략 3천여 명이 자기 집 내를 6번, 6가지, 6개로 부대를 나누어서 아주 꼼꼼하게, 아주 치밀하게 신변 보호를 강화시키더라.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도방 정치에도 맞고요. 6번 도방이라는 말을 나와도, 아, 이게 최충원 얘기하는구나. 경계가 훨씬 더 강화됐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최충원 정권 시기 관련된 부분, 교정도감, 그 다음에 6번 도방.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최이가 권력을 잡죠. 통상 우리 역사책에 최우라고 그러죠. 최우는 아명이에요.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이고, 역사책에는, 고려사에는 최이라고 나옵니다. 통상 우리가 최우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최우라고 쓰겠습니다만, 뭐, 혹시 출제자를 최이라고 해도, 아, 이 사람 최우겠구나 정도를 알아두셔야 된다.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입니다. 교정도방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교정도방이 그대로입니다. 네, 교정도방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아, 하나 빠졌군요. 피지배청.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안 빠졌네요. 만적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최충원의 산호죠. 개경의 노비들 다 모아서 신분해방 운동을 주장하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 만드신 분. 최후보죠. 교정도감이 아버지 했던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도방은 등장하지 않는데, 대신에 정방과 서방이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방과 서방을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정방과 서방. 볼까요? 정방은 인사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집에 인사기구를 설치해서 모든 업무를 자기 집에 볼수 있게끔 만들었다. 서방은요, 문신들의 숙의기관이에요. 문신들 숙의기관. 무신 권력이 권력을 잡다 보니, 주변에 전부 무신들로 에워져서 있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보고가 전부 다 글로 들어오는데, 상당수의 무신들은 글을 해독하기 어려웠거나, 읽어도 쓰기 어려울 정도, 답장을 쓰기 어려울 정도 실력이었다. 무예는 떼어놨지만. 그래서 본인이, 최후 본인이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기 너무 피곤한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문신들 처음으로 등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신들이 역할을 분할을 해서 서로 역할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규보 같은 인물들이죠. 이규보는 실은 이 최충원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데리고 있던 인사가 이규보입니다. 그래서 어우, 글자가 좀 삐뚤어졌어. 좀 수정. 이규보. 아버지 최충원 때부터 활약했던 인사, 이규보 같은 인사들이 나타나죠. 이규보, 뭐 진하,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규보, 진하, 뭐 이런 인사들을 통해서 문신들이 업무를 분담하게끔 만들었다. 효율적이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봐야 되겠죠. 최후 정권 시기에 대표적인 사건들.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정방, 서방에 관련된 부분이더라. 그 다음에 최항, 우리 교재 보시면 최항, 최후, 김준, 이면, 임유문은 그닥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준 시기를 좀 봐야 할게 뭐냐면,
다 최씨들이죠. 최양 최까지 왔죠. 최후의 아들, 손자까지 왔죠. 김준에 의해서 결국 최씨 무신 정권은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준 시기부터 무신 정권 세력들이 약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전체 흐름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흐름입니다. 이걸 보고 흐름을 잡았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을 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충원 볼까요? 최충원의 집권,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거종. 몇 명의 왕이 있나요? 다섯 명의 왕이 있습니다. 다섯 명의 왕이 있다는 얘기 볼까요? 최충원이 마음대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교체했다는 겁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왕의 다섯 명이나 바뀌게 되었다. 그만큼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은 정책을 다 없앴다. 봉사십조 별표. 봉사십조. 개혁책과 같은 말입니다. 네, 봉사십조를 갖다가 왕에게 올렸다. 그건 형식적이다. 올리긴 올렸지만 이걸 제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웠다. 자, 우리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게 봉사십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혹시 이걸 적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있겠다, 이거. 적나요? 내가 어디를 가도 볼수 있어야 될 텐데. 네. 책에 나와 있고, 그냥 빠진 부분만 몇 개만 좀 적으세요. 네. 책에 다 적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제 최충원 가볼게요. 가도 되겠죠?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잠시 수습했다가 메모하시고, 또 리플레이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최충원 가겠습니다. 봉사십조. 그 1조부터 쭉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건 그 최충원 봉사십조에다가 사료기 때문에 꼭 필이 필독이라 선언할까 필독 필이 꼭 강의할 내용 중에 하나가 최충원의 봉사십조이다. 우리말로 하면 개혁책 10가지를 건의했다. 물론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료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료로 제시하고 그죠? 그럼 최충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다는 얘기지. 이 사람의 업적들, 또는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의 사건, 또는 업적, 이런 걸 선택지 곤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국왕은 참이슬을 믿어 새로 지은 궁궐에 들지 않고 있는데 기릴 때까지 들어가달라. 두 번째. 근래 관제에 어긋나게 많은 관직을 제수해 녹봉이 부족하니 원 제도에 따라 관리의 수를 줄일 것. 녹봉 몇 줄? 수를 줄일 것. 관리의 수를 줄여달라. 3번, 3조죠. 근래 배설하철이 공사장을 빼앗아 토지를 겸병. 네, 농사 짓는 땅을 갖다가 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쌀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는 방법으로 겸병이라 불러요. 겸병의 밑줄. 이 고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좀 지울게요. 고려 토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가 지주 전호제. 지주가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뭐가 나쁜가요? 나쁘죠. 그 다음 게 되면 그렇습니다. 병작 반수제 되면 그렇습니다. 땅을 빌려주고 수확량의 2분의 1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지주가. 그럼 농민에게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끝나는 게 아니죠. 토지 겸병이라는 게더 있어요. 토지 겸병. 자, 2분의 1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소농민이에요. 자소농. 토지가 이 정도 있어야만이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 가져가고.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이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병작 반수제를 가져오는 거야. 수확량 2분의 1을 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막 쌀을 10석을 생산한다면 5석 시키면 5가마니 준다는 가마니는 일본 말이다 지금 안 쓰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봐. 10석이 생산된다면 5석을 지주계에 가져가는 거고 그 5석을 갖다가 우리 소작농이 가져온다는 거야. 즉 전호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5석을 주고 받았을 거야. 그죠? 그런데 올해 흉년이 들어서 10석이 생산되지 않았고 5석을 다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주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이게 담보 잡힌 게 여기 있어요. 이거. 이걸 지주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예, 매개 토지 견뎅이라 불러. 예, 본인 토지를 지주가 가져가는 거야. 이 제도가 고려를 멍들게 했어. 예. 고려가 망하게 됐고, 민심이, 고려의 민심이 떠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 16세기 조선시대, 조선 16세기 오면 이게 다시 살아나. 또다시 조선이, 또다시 조선이란 나라가, 예,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제도로 바뀌기 시작하더라. 응? 요즘 치면 이거야. 예. 우리가 은행 가면, 돈을 대출을 하려 쳐봐. 돈을 갖다, 예를 들어, 한 5억 정도를 내 대출 받고 싶어. 당장에,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죠? 뭐 할 것 같습니까? 담보 제필해요. 살고 있는 아파트나 토지가 있다면 5억이 상당하는 정도, 5억 이상이 돼야 되겠죠. 보통 5억짜리 5억 다 해주지 않으니까, 뭐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해줄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자라든가 원금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은행에서 공매 처분을 해버려요. 법원에다가 공매 처분해서, 예,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게 되면 그 돈을 은행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는 절대 손해날 짓을 안 하죠. 이와 같은 방식이, 예전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고려와 조선을 멍들게 했던 대표적인 제도가 지주전후제, 병작반수제, 토지견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세금을 거두는데 향리의 행포와 권세가의 거듭되는 징수로 백성의 생활이 곤란해지니 유능한 수령을 파견하여 금지케 하자. 5조. 근래 각지의 관리들이 곡물진상을 구실로 약탈 행위를 삼고, 예, 사치하기도 하니 곡물진상은 금할 것. 6번. 승려의 왕궁 출입과 곡식 대금을 금할 것. 6번에 별표할까요? 예. 승려의 왕궁 출입과 곡식 대금업을 금할 것. 그 다음에 9번. 함부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금할 것. 권력자들이 돈이 있어서 막 사찰을 막 건립하기 시작한다고. 개인 사찰들을. 그걸 주지 스님을 갖다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스님을 만들어도 재산을 관리하게끔 만든다는 거. 왜냐면 고려시대의 사찰은 가장 중요한 부의 축적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에 또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찰 건립을 금할 것. 그 다음에 신하들의 간언.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용납할 것. 왕이 무례하다 이렇게 해서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최초의 봉사편 되게 뜻이 좋아요. 예, 뜻은 좋지만 본인이 권력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뜻들은 별로 지켜질 수 없었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십조에 대한 사료를 제시하고 이 시기상을 물어본 다음 채충을 했던 업적을 다 골라내셔야 됩니다. 됐죠? 도방 부활, 그 다음에 교정도감 설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이 다음 중요한 게 페이지 중요한 게 들어간, 260페이지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흥령부 설치, 별표한 세계 가겠습니다. 네.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의 농장을 소유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기반으로 삼았다. 특히 희종 때, 왕 희종 때 진강후, 네, 진강후에 여쭤봐야 되겠죠? 진강후. 후작의 자기를 받았다. 왕자의, 그죠? 왕자의 직위와 비슷하다. 왕자의 직위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자신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내가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진주 지역을 시급으로 받았다. 경상남도 지역을 시급으로 받았다. 원래 시급이라는 건 신라 때부터 있었던 것들인데 전공자라든가 왕족들을 받는 거야. 왕족이 됐잖아. 시급을 받았다고. 그리고 흥령부를 설치하여 흥령부 위치로 있습니다. 흥령부를 설치하여 또는 진강부라고 하는 흥령부를 설치하여 이 지방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네, 흥령부를 설치했다. 흥령부란 말은 관청이란 뜻입니다. 흥령부를 설치하여, 네, 이 지방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겠다. 즉, 자기 집에서도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권력의 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계종 후원에 관련된 별표를 다섯 개 할까요? 예. 조계종에 관련된 부분 또 나옵니다. 조계종. 자, 우리 교정 선종할 때 선종이 조계종으로 명칭이 바뀌죠. 명칭이 바뀝니다. 자, 볼게요. 최충원 시기에 교정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교정은 왕권과 결탁을 했어요. 그 결과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충원은 교정들을 갖다가 앞에 정중부도 마찬가지였죠. 교정들로부터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교정과 왕권이 결탁됐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교정은 어쨌든 어찌됐든 무신 정권의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대신에 선종을 후원하게 됩니다. 선종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냥 대표적인 인사가 최충원 정권 시기 진울입니다. 보조국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조국사 진울에 의해서, 진울을 주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결사운동을 주장합니다. 결사운동이다. 결사란 어떤 종교적 믿음에 따라서, 종교적 믿음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결사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정 승려들이 부패했다는 거야. 교정 승려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결사를 통해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움직이는 거죠. 예, 정화운동을 펼치는 거다. 예, 청소하는 거죠. 정화운동을 선도하게 되죠. 예, 부패한 승려들을 도려내야 되겠죠. 예, 부패한 승려들을 도려내고, 부패한 사찰도 마찬가지로 도려내고, 그다음 깨끗하게 하는 운동을 하겠다. 이게 결사운동이라 합니다. 네, 최충원은 선종을 후원했다. 특히 진울입니다. 진울입니다. 잘 봐봐요. 자, 거조사 또는 거조암이라 부르고, 길상사, 수선사, 그다음에 송광사. 그리고 나중에 불교사를 갈때또 다시 하겠지만, 자, 보시죠. 원래 진울이 거조사에서 처음 출발했어요. 뭐가요? 결사운동이 처음 출발했다고요. 거조사는 대구 팔공산이에요. 원래 그럼 어디로 간 거야? 대구로 간 거야. 그절 이름이 은혜사예요. 은혜사에 가면 거조암이라고 하는 말사가 있었겠죠?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좁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라도 순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전라도 순천의 길상사에서 꽃같이 결사운동, 정화운동이 벌어졌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진우를 따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충원이 권력을 잡잖아요, 그죠? 네. 최충원의 후원을 받습니다. 최충원이 후원을 받고 난 다음에 길상사가 수선사라는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수선사라는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송광사라는 명칭은 네. 원간섭기 가면서 송광사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글자 따세요. 다 진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거기를 수성해 주세요. 예우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 택배라는 게 되게 생활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모든 사람이 택배를 많이 보내죠. 받기도 하고요. 네, 택배 온 직원들에게 가끔 선생님한테도 전화가 온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인데요. 물건 어디다 놔둘까요? 그래서 아파트 옆에 보시면 소방 호수함 넣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좀 넣어놓으실래요? 자, 거기에 택배 좀 수성해 줄래요? 이렇게 거기를 좀 해주세요. 거기를 수성해 주세요. 이렇게 외우시면 전부 다. 예. 무엇과 관련돼 있습니까? 불교의 조계종. 누구? 진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게 오랫동안 기억을 갈 거라 봅니다. 조계종 후원에 관련된 부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문신 등용에 있다.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이규보, 진하 등을 등용하여. 이건 재작년 기출문제죠. 좀 어이없긴 했습니다. 이규보가 하려고 했던 시기의 친구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진하. 진학 활동 친구가 누구냐 보면 이규보. 어이없기도 했는데 모르는 친구는 되게 어려운 거야.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인물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후의 직권 가겠습니다. 정방을 설치했다. 아까 했죠? 정방. 인사권을 장악하게 됐다. 그 다음에 서방 설치. 예, 서방 설치. 문신들의 수기견을 섰다. 예, 문신들의 수기견을 섰다.
3번으로 교대를 통했다. 우리 소방이나 경찰, 소방 준비원 친구들처럼 3교대 했다는 거야. 네, 문신들을 3교대로 돌렸다. 마별초. 최시중과 사병자주로 몽고에 알바다 설치한 기병부대이다. 신병경호 의장대 미술과 의장대. 보통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별초라고 하는 게 군사 집단을 의미합니다. 군사 집단. 그게 삼별초죠. 삼별초. 자별초, 우별초. 자별초, 우별초, 신기군.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처음 발견한 게 삼별초였어. 자별초, 우별초, 신기군. 그래서 삼별초로 했어. 근데 갑자기 마별초라는 게또 등장했어. 마별초. 마별초 하나 더 등장하면 뭐가 돼? 사별초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역사학자들이 이걸 싫어해. 왜? 이걸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고 싶은 거야.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거든, 이거. 근데 고유명사처럼 쓰고 싶은 거야. 새로 추가될 때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마별초. 마별초. 이렇게 하나씩 더 추가할 뿐이야. 사별초, 오별초 하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별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쪽에서 말을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멋지게 볼 수가 있어요. 의장대의 기능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별초 조직, 아까 방금 했던 내용 생략할 거고요. 마찬가지 대몽황제, 최후 정권 시기 볼까요? 네, 몽골과의 장기 항쟁을 지배, 몽골 1차 침입 후에 강화도를 천도하였다. 강화 천도를 주고 되겠죠. 또한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격퇴하고자 팔만 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했다. 네, 조판을 시작했다. 완성되지는 못했죠. 네,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팔만 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했다. 강화도에서 처음 만들게 됐죠. 네, 팔만 대장경 강화도의 선원사라고 하는 것은 수기대사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때는 관청이 안에 있어야 되죠. 총괄하는. 이게 대장도감에서 총괄하게 되었다. 도감이란 말은 임시관청이고, 그죠? 대장은 팔만 대장경을 만든다. 대장경의 줄임말이 되겠죠. 총괄하게 되었다. 완성하지 못했고, 몽골의 침입이 더 이상, 몽골 침입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경상남도 진주가 되죠. 진주먹, 오늘날 남해군이 되겠죠. 남해까지 이동시켰다. 네, 남해 이동해서, 네,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보통 태조쯤 얘기합니다. 네, 합천해인사로 이동해서 보관했다. 그리고 이게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서 여기 보관하게 됐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팔만대장경하고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팔만대장경 또는 같은 말로 제조대장경. 두 번째 만들었죠. 청소대장경 이후에 두 번째 만들어서 판때기가 8만 개가 넘더라. 그래서 요두 개, 장경판전,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소, 장경판전하고 팔만대장경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네스코에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팔만대장경이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물론 장경판전은 이제 유형문화재산이 되겠죠. 보이는 형태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최씨 무신정부의 성격, 통치 질서가 약화되었다. 정치가 안정되었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최씨 정권의 안정을 꾀했지, 국가 발전이나 백성들의 안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권력을 참했지,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는 이민정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개편이라. 무신제국이 문벌중 사회가 무너지고 하층민의 성장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로 개편되는 가도기로 할수 있다. 사회 동요 보겠습니다. 지도 여러분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무신정권의 반발 262쪽. 김보당, 교정승려, 조이총. 이세 개는 하나로 묶어서 지배층의 반란이라고 적어야 돼요. 세 개로 묶어야 돼. 네. 지배층의 반란이다. 조이총, 김보당, 교정승려, 지배층의 반란이었다.
그다음에 하층민 망이망소이 망이망사가 했죠. 정중부 시기 김삼이 효심의 난 이음인 시기 전주관노의 난 경대성 시기 만적의 난 최충원 시기 최강수도 있죠. 네,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그 이연년 같은 경우 이연년 전라도 담양에서 일어났는데요. 네, 백제 부흥운동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 사이드 경계의 난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 볼까요? 경계의 난이란 이 만적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최충원 정권 시기 산호였는데 그 마을 뒷산에 개성의 노비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의 난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 사료 옆에 한번 볼까요? 만적이냐? 신종 원년 최충원의 산호빈 만적 등 6인이 개경 북산에 나무하러 가서 공사의 노비를 불러 모아 말했다. 경계의 난 이후로 국가의 공경대부 높은 고위 관료들은 모두 천에서 천한 사람들 나왔다. 왕후장상 묘절고 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어디 있겠느냐? 어디 왕이 되고 어디 장군이 되고 어디 고위 관료가 되는 게 따로 정해져 있겠느냐? 내가 곧 권력을 잡고 곧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경계의 난 볼까요? 예, 정중부의 난을 경인난이라 불러요. 경인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보당이 반란을 깨웠거든요. 정중부 집권 시기에. 그래서 김보당의 난을 계사의 난이라 불러요. 그래서 앞글자 따봐요. 경자의 동그라미, 계자의 동그라미. 그 정중부와 김보당의 난을 합쳐서 우리는 경계의 난 이렇게 불러요. 되게 혼란 시기에 쓰는 용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나오기도 하고, 한 15년 전쯤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경계의 난은 뭔가요? 물어봐요. 단답형으로. 옛날 시험문제 되게 단답형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지만, 선택지 지문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봐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신 전공까지 됐고요.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